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 이야기. 요셉의 시험 때 성적 유혹. 요셉은 이제 비록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살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구덩이에 빠져 노예로서 가정총무까지 된 것은 요셉이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꿈 많은 요셉이 남의 집 가정총무만 하면서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총무가 된 요셉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왕 측근에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끝발 있는 집안에서 끝발 있는 자리에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은 자기 개인일 외에는 모든 사물을 심지어 재물에 관한 것까지도 다 요셉에게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 가정총무의 직책을 유지하고 살아도 남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 재무부 장관의 신임을 얻어 그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리하는 집사장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만족했을까요? 요셉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 faithfulness, 성실과 믿음과 정직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최선 속에는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일을 했습니다. 믿음과 성실함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었고 정직과 성실함은 시위대장 보디발에게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성실과 사람에게 대한 정직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예기치 않는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시험의 덫을 곳곳에 놓고 기다립니다. 요셉에게 첫 번째 시험은 형들의 배반이었습니다. 좋아하고 따르던 형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먼 타양에 노예로 팔려가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가지고 믿음과 성실과 정직을 영적 무기로 시련을 잘 이겨내어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매우 원색적이었고 계략적이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왜 저자는 갑자기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이번 시험이 요셉의 용모와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지 2, 3년 정도 된 해에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귀티가 나고 지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노예이지만 귀족적이며 지적이며 외모가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19세, 20세가 되는데 17세에 애띠고 해맑은 청소년 요셉과는 달리 노동으로 단련된 우람한 체격과 거무스름하게 거슬린 붉은 얼굴과 반짝거리는 눈동자와 귀공자 같은 외모가 되어서 누가 봐도 훌륭하고 탐나는 청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년이 되어 완전한 남자로 변모한 요셉의 용모에 처녀들은 설레었고 유부녀는 탐욕을 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셉의 외모에 탐을 낸 사람이 있었으니 보디발의 젊은 아내였습니다. 역사적 증언과 증거에 따르면 이집트 여자들은 비록 결혼을 했어도 대부분 동양의 여자들처럼 고독한 생활에 갇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부도덕과 음탕함에 대해 정죄되어지지 않았고 난잡한 사회생활에 자유롭게 교제하도록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더 문명인다운 생활방식으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녀들은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많은 자유를 즐겼습니다. 따라서 보디발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요셉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 고대 여자들은 도덕에 대해 매우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방종은 그들 사이에 매우 편만한 악덕이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종류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질 나쁜 도발은 그녀가 요셉보다 더 높은 지위를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음탕한 아내는 자신의 노예인 요셉을 성노리개로 이용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후에는 보디발의 내실에 자주 출입했고 그녀는 가까이서 요셉의 청춘 향기에 욕정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음탕한 여주인은 집안의 노예이며 풋풋하고 싱그러운 청년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며 곧 성관계를 하자고 노골적으로 들이댔습니다. 음녀는 준수하고 아담한 청년 노예 요셉에게 콜하고 사인을 보내면 금방 침을 흘리며 자신의 침실로 따라올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요셉은 단번에 음녀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여주인의 프로포즈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시 거절한 것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삶의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거절한 분명한 이유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도의적으로 부당하다.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며 이 노예 제도가 불법이고 옳지 않은 세속적 제도라고 해도 요셉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노예인 자신을 인정하고 믿어준 보디발에 대해서 절대로 배신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둘째, 소관적으로 부당합니다. 보디발이 집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의 소관에 맡겼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적으로 부당하다. 설사 그 당시 풍습이 유부녀와 놀아나고 노예가 여주인과 놀아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스캔들이라고 해도 요셉에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에게 제시한 부당한 세 가지 이유는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죄를 짓도록 미혹할 때 요셉이 제시한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혹이 첫째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은가 따져봐야 합니다. 비윤리적이며 부도덕적인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의 터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소관에 합당한가? 주제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된다고 해도 내 소관에 맞는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하고 내 소관 밖이라면 욕심을 낸다든지 소관을 넘어서면 악이 됩니다. 셋째로 내 신앙에 합당한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은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큰 악, this great wickedness, 불륜, 쾌락, 섹스, 탐욕, 불법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악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과 소설, 문명의 중요한 소재가 되고 이 큰 악을 사람들은 필요악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에는 간통죄도 폐지되었고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는 죄도 안 됩니다. 이러한 성적 타락과 쾌락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나라에서도 다 평범하게 일어나는 공공연한 악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큰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이 큰 악이라는 것은 불륜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만연한 불륜에 대해서 요셉은 단호하게 이 큰 악은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큰 낙은 하나님에게 큰 악이 되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대답에 보디발의 아내는 순진하기는 하면서 얼마나 코웃음을 쳤을까요? 아직 세상에 때가 묻지 않고 되바라지지 않은 요셉에 대해 여주인은 오히려 매력을 느끼면서 집요하게 구애하고 치근덕거렸습니다.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그 당시 애굽에도 그런 속담이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마누라는 날마다 치근대면 분명히 요셉이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찮게 했지만 요셉은 아예 내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범죄의 덫에 걸리기를 열망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 정욕, 정욕은 에피투미아, desire, longing, especially for what is forbidden, 즉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열망입니다. 하와는
금지된 열매에 대한 갈망으로 애를 태웠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욕망이며 마귀가 인간을 죄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하는 집요함과 금지된 갈망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갈망이 아니라 마귀의 집착과 끈덕짐과 몰입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큰 악을, This Great Wickedness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So Great Salvation,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큰 악에 대비하여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이라고 급한 악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정체성으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큰 악에 대해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이 큰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받은 구원과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가를 깊이 반복해서 새기고 또 새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녀가 치근덕거리는 날마다의 죄에 대한 열망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끊임없이 귀에 속삭이며 세상의 낙을 누릴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음녀의 구애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이 큰 구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버러지 구덩이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대받으시면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구덩이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인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단호하셨고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요셉의 완벽할 만큼 완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믿음과 성실함과 거룩함을 간직한 요셉의 삶이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델이기도 합니다.